태풍이 7월 23일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간토를 강타하여서 7월 23일 일본 도쿄올림픽에 엄청난 폭우가 발생하여 일본 아이치현, 시즈오카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지바현에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7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아즈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8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던 일본의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또 한 번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딱 맞춰서 태풍이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도쿄를 강타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계기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기자회견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금지하는 대응도 필요하다면서 규제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우익 성향의 일본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사업이 시즈오카현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도 시즈오카현 산사태의 원인이 한국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편 열대저기압 96와트는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 공식 번호 7와트를 부여받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6호 태풍으로까지 승격이 못되고 대만 해협에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대만과의 부정적인 상층 환경들이 예비 태풍의 추가 발달로 억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서쪽과 동쪽에 두 개의 태풍 후보 열대저기압 96와트와 열대요란 97와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96와트에 대하여 태풍 가능성이 높게 보았고 97와트 역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96와트는 제6호 태풍인 8호 발달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96와트는 하층 순환이 불안정하여 조직화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6호 태풍 인파의 발생 위치가 남중국해로 바뀌거나 7호 태풍 춘타카까지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호 태풍 인파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불꽃놀이를 의미합니다. 7호 태풍 춘타카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플루메리아 식물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동쪽의 96와트가 6호 태풍인 8호 승격을 한다면 예비 태풍의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 태풍이 대만과 중국 푸젠성 부근에 상륙한 뒤에 잔해 상태로 한반도로 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반면에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태풍이 남중국해 북부로 나아가는 진로를 예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괌 국제공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90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98호 열대요란 또한 발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1600헥토파스칼이고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8km가량의 열대요란입니다. 현재 해양 여융량이 끌어넘치는 수준으로서 태풍으로 발달할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 보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 구역에서 발생한 열대요란은 모두 태풍으로 발달을 했었습니다. 일본 국민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일본에 계속해서 이러한 시련들이 연거푸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답답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일본의 신이 너무 큰 시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지산에 3번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고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 산사태로 토성류가 흘러내려 큰 피해를 보았으며 이번에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태풍이 밀어닥쳐서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은 내 탓이로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늘이 일본에 이러한 시련을 줄 때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